요즘 햄버거나 치킨 등을 파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감자튀김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해운 물류 대란으로 감자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감자로 대신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자 메뉴에 포함된 감자튀김은 제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감자튀김 대신 받은 건 치킨 너겟. 전 세계적인 해운 물류 대란으로 감자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해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주로 쓰는 미국산 냉동 감자 수급에 차질이 생긴 이유입니다. 갑작스러운 해상 운송 물류량 급증에 따라서 이제 저희 쪽이 실 컨테이너들을 못 구하는 게 일단의 시초였거든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는 정해진 요건 때문에 국내 감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전 세계에다 좀 동일한 그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승인을 받은 공급업체에서나 공급이 가능합니다.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해운 물류난의 불똥이 감자튀김에까지 튀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